어마어마한 원수였습니다. 잠시, 이게 방송계에서 공공연은 내 원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. 정말 세게 맞나 봐요. 사실 그분의 이름만 들었을 때도 진짜 막 소름이 올라오고 막 그 정도였어. 너무 궁금합니다. 이 형이가 동료인데 웬만해서는 원수라고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. 예, 예. 제가 얼마 살진 않았잖아요. 제가 24살인데 그래. 그 24년 인생 동안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. 지금까지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두 분? 네. 예. 근데 그 두 분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께서 아사갔습니다. 아사갔습니다. 혹시나해서 짐 싸고 있었습니다. 정말 리얼입니까? 정말 100% 사실입니다. 오해일 수도 없는 겁니까? 오해가 아닙니까? 오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. 예. 그러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든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좋다.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.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여자친구 스토리부터 지금부터 시작. 정말 정말 좋아했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껴주고 그렇게 만났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 핸드폰을 봤는데 수진자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. 되게 낯익은 이름이 뜬 거예요. 그분이 이렇게 딱 봤는데 고영욱. 고영욱. 고영욱 오빠. 그냥 동네 아는 고영욱 오빠도 아니고 연예인 고영욱 오빠. 그렇죠. 저는 딱 보자마자 되게 낯익잖아 이름이. 그래서 이거 누구야? 이렇게 물어봤죠. 그러니까 되게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황스럽지. 네, 그러면서 아, 그 룰라에. 나 출신은 고영욱 오빠다. 어? 진짜로? 네, 그렇게 여자친구가 말을 했어요. 무슨 했어요, 토크지 이게? 공영욱 아니고요? 네? 공영욱 아니고요? 고영욱 오빠였습니다, 딱. 공영욱 아니었어. 문자 같은 게 이렇게 와 있었어요. 오빠가 다음에 만나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. 와, 아까 갈 거.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을 했어요. 처음에 이럴 애가 아닌데 너 왜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아는 친구의 모임에 따라갔었대요. 근데 그 모임에 고영욱 선배님이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뭐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친해지려고 뭐 이런 분위기였나 본데 고영욱 씨 입장에서는 팬의 일환으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죠. 팬이에요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수 있는데 그분이... 이준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약간 남자친구로서 되게 화가 나죠. 예, 그쵸. 예. 그리고 제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 여자친구가 뭐 남자인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어요. 아우. 오해를 채 다 풀지도 못하고 오해가 다 안 풀린 상태로 되게 허무하게 끝이 났었거든요. 마음속에 그럼 고영욱 씨는 일단 그때부터 안 좋은 감정이 생겼겠네요, 서리끼리. 장난 아니었죠, 그때부터. 장난 아니었죠. 정말 몸이 좋은데. 그 후로 고영욱 선배님이 TV에 나오시면은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너는 웃고 있냐? 난 지금 이런 신세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고영욱 씨에게 지금은 일단 그 이준 씨의 발언을 듣고 있는데 잠시 뒤에 고영욱 씨의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다. 발언할 기회는 없습니다. 고영욱 씨 심리가 어떻습니까? 저 오늘 여기 나와서 득이 된 게 없어요. 굉장히 예의 바랐었거든요, 저한테. 프로에서 이제 TV 프로에서 만났을 때 너무 착한 후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경우는 이런데요. 예, 두 번째 이게 경우. 누구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. 예, 예. 근데 두 분이라는 것은 이것은